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남의 게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항상 남의 거에 이제 손길이 사실은 가요. 네. 만일 그게 서로 그렇게 뜻이 맞으면 바꿔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명은 내가 바꾸고 싶지 않을 때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른들 생각에는 아우 좀 바꿔 쓰지. 하지만 이건 그것도 어른 아닌데,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특히 장난감 갖고 싸우는 게 어린애들한테 가장 많은데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먼저 뭐 엄마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방법이 좀 떠오른다. 혹은 아이들이 어떤 나름 생각이 있을 것 같다. 그럼 한번 먼저 물어보세요. 아유, 지금 얘는 뭐 형한테 되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뭐 빌려줄 수 있어?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같이 나눴을까? 한번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 줬는데 뭐 애들이 뭐 그런 생각은 없고 서로 이거 할 거야 싸우기만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그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어른이 나서주는 거예요. 어른이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른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네들이 서로 합의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면 그때는 어른이 강행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에 주인이 탁 임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소유권을 왜 정해요? 그건 내 거예요. 내 거를 제가 하고 싶다. 그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안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걔가 참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의 소유일 경우에는 누구 주인이 따로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엄마는 이거는 임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둘다 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그럼 순서를 정하자. 어떻게 정할까? 한번 또 물어봐요. 뭐 뾰족한 말이 없으면 그때도 엄마가 그래, 그럼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이 5분 동안 하는 거야. 뭐진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엄마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네. 또 그것도 어떤 애들은 싫어요. 아, 무조건 그 자기가 하고 갈매기 놓고 싶어요. 이기는 애만 이겨요. 네. 그것도 진짜 막 보면서 막 속이 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하지만 이제 사람은 복불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기는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네. 사람이 5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아, 5분 하니까 네네. 괜찮아요. 엄마는 그 관리를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할때 무조건 애들이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아이들은 특히 막 난리쳐서 때를 써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킨 애는 이렇게 나이스한 방법을 했을 때안 먹혀요. 내가 왜 참아야 돼? 나확숨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때리면 되는데, 그럼 한 애는 싫어 안할 거야. 걔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 먼저 하고 싶구나. 하지만 우린 이런 규칙을 정했으니까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넌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 자기가 안 한다 그러면 얘는 계속 갖고 놀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엄마가 어떤 규칙을 정하게끔 강한 의지를 보여줬을 때 아이가 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조금 편리하구나, 함께 할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네.